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오늘 이 주인공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상속을 한 어머니가 어머니 생존에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일정한 권한도 안 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법인의 대표고 그렇게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어도 일체 안 주다가 어머니가 사망 후에 이런 것이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게 이제 이 사주 특징 중에 하나가 외할아버지가 특징적인 면이 있어요. 자, 우리가 결과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재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본이나 투자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럴 때는 사실은 음양이 있는 거예요. 이 음양이 중화를 이룰 때 이런 결과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목과 금, 수의 조화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화룸이 있어야만이 이 음양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음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세요. 농사를. 겨울에 씨앗을 얼려요. 최대한 얼려놓는 거예요. 겨울에는. 그게 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최대한 씨앗을 얼려가지고 탁탁 얼려놔야 돼요. 얼리는 과정이 없으면 봄에 반발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움츠리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느낌은 엄청난 반발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싹을 틔우죠. 그래서 확장을 시켜서 최대한 이 움츠린 에너지를 펼쳐 놓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름에서 최대한 펼쳐야 이 싹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맺는 거예요. 맺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중화의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이런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가 없다. 이놈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우리가 하우스 생각하면 돼요. 하우스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모양은 좋아, 이럴 때면, 모양은. 그러나 그 과실에 진정한 맛과 향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수는 있다. 금이 없어. 다 했는데, 결과 값이 한나도 없는 거, 한나도 없는 거. 거짓말. 껍질은. 이게 없다. 구라. 모든 게 헛방이에요, 헛방. 진정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의 단계, 고민을 현실화 시키려고 만들어가는 계획의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확장시키고 알려주는 마케팅의 단계, 결과값을 얻어서 만들어서 결과값을 다시 하는 과정. 이게 기본값이고 이게 중화라는 거예요. 자, 이 사주에서 겨울에 수가 뭐예요? 목을 잘 기르고 있죠? 이 안에 목이 있어요. 겨울에는 할 일이 뭐예요? 동절기에는 뭐예요? 수가 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목을. 보호. 그 얘기는 뭐예요? 목, 너 지금 나가면 안 돼. 얼어 죽어. 지금 막 네가 네 자질을 기르고 네가 향후에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기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고민의 단계는 이런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상당한 철학적 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 찾아봐. 있어요. 그럼 이게 안으로 죽도록 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자, 그러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또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이게 명리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릇 본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릇 본다. 그다음에 뭐 4등품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상등품이냐 중간이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격국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요, 뭐요? 걸로격. 간단해, 걸로격.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나눌 때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야, 이 겨울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 사주의 그릇을 먼저 본 거예요. 아, 끝났구나. 좋구나. 이미 여기서 이 사람은 상품이구나. 여러분은 여기서 뭐 화가 용신이다 이런 용신이 아니라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수가 많다는 거야. 겨울에 수가 많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이것을 이제 육친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환경이 잘 조성됐는데 목이 하나야. 귀를 먹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 수가 귀신이다, 용신이다, 이게 아니고 이 겨울에 수가 목을 길러야 되는데 목이 한나뿐이 없는 거야, 한나. 그럼 이 어머니가 봤을 때 이 어머니는 뭐예요? 겨울에 자기가 잘 녹아서 이 수들이 잘 목을 성장시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 자체도 따뜻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어머니, 우리가 이제 금에 대한 속성이, 우리 낭낭망책 이런 거 보면, 금은 음체 양 정이라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행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 헷갈리는 게, 자기 그런 공부를 안 해본 거예요. 금은 음을 체로 삼고 양을 정으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금은 수가 있어야 몸이 튼튼해지고 화가 있어야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자, 얘 어머니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려서 알았어. 그럼 이 사람의 부동산도 대단히 뛰어나다, 많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금이 따뜻하게 보호받으려면 화로 받아야 돼. 이 화는 누가 만들어져요? 이 갑목이 만들어지는 거. 얘는 없어, 그런 게. 그럼 이 엄마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이 어머니가 본 이 아들은, 어메, 얘가 노력을 하네. 겨울에 목을 보호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대운에 목이 깨어나면 불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바라볼 때는 똑같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한 자식을 볼 때는 게으르고, 여기 인성 깔고 있죠? 게으르고. 인성은 뭐야? 인성이기 때문에 게으른 게 아니고 겨울에 수기만 만들고 있는 거야, 수기만. 겨울에 뭐라고 했어, 겨울에? 겨울에는 수는 목을 보호하라. 네 겨울에 수는 목을 압축, 응축해서 봄에 가서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데 안 하고 있는 거야. 노력 안 하고 있는 건 날로 먹는 거란 말이야. 어디서? 직장에서. 이 어머니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식신생재가 나오죠? 식신생재 나오죠? 사업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어머니가 지금 화기가 필요한데 이 화기를 지속적으로 태워줄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놈이 누구냐? 큰아들인 거야, 큰아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도덕책에서 나오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 그런 말은 통용되지가 않아요, 자연세계에서.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있고 못하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는 이 자식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이 자식은 이 불꽃을 이 자식이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사업도 이 아들이 대부분 성공시켜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이 임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이때 계수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때 또 충을 맞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에 이놈은 살 수가 없는, 살 수가.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자식 그래서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쫙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구한테로 가겠어, 이 부동산이. 여기로 갔다고. 작은 아들한테. 그럼 이 작은 아들은 이 목이 없으니 붓을 붙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돈은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은 엄청나다고. 돈은 여기서 나온 거죠. 돈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돈이 아까 제가 봐 이러는 거 과정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돈이. 그럼 뭐예요? 이 과정이 없이 이 확장하고 하는 과정이라는 게 없잖아. 여기 얘는 기여를 했단 말이야.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뚝 떨어진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 제가 돈은 많은데 선생이 번 게 아니요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늘에 갑자기 떨어진 돈이다.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형이 사망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이 돈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확장시키고 만들어가고 새로, 야 이걸 갖고 뭐 주식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M&A를 해볼까, 뭘 해볼까, 이러한 그런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 그냥 그건 뭐예요? 토생금 하는 거예요. 토생금. 누구한테? 자식한테로 다 가겠죠? 왜냐면 돈 아무리 많아도 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국가. 이게, 이 문 밖에 있는 국가는 뭐예요? 특수조직이라고 했죠? 특수조직. 세무사, 세무소. 양도세, 증여세 엄청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겨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주풀이 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그릇, 뭐요, 그것도 뭐 조후, 강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는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주들은 이런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 없단 말이고 있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이런 사연들, 이렇게 돈의 운용의 과정에서 평범하지 않는 상황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끄잖아. 돈을 끄고 있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관도 얘 거요, 돈 이렇게 또 얘 거야, 다 얘 거야. 어떤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파고를 절대 못 넣는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이 사직이 없을 때, 이제 없어. 어머니가 살아 상전에는 이 자식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왜? 한 게 없으니까, 나한테. 자식일 뿐이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여기가 들어가면 죽어. 이 자식한테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둘째만 보면 머리 아파버리고 짜증나는 거야. 그리고 이놈은 사고 칠 것 같고, 사고 칠 것 같고 능력도 없고, 물려 잡아야
다 날려먹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엄마. 근데 이 자식은 여기에 이 중요한 자기가 금은 봐요. 금은 수로 이렇게 씨앗을 풀어주는 거예요. 씨앗을 잘 풀어주면 이놈은 잘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드러난 갑목이 아니고 드러난 인목도 아니고 묘목도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뭐 이런 간지는 없겠지만은 이 간지가 나오면 이게 다 변화되니까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완전히 이거 능력자지. 그러나 이 따뜻한 불로 얼지 않게 해서 잘 갑목을 기르는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엄마가 바라보는 자식들에 대한 감정과 느낌이 이러만큼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우리 보면 뭐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믿고 살았는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나쁜 자식이 없다는 둥. 절대 그런 말은 통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운이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이 형제가 없음으로써 이 사람이 받았는데 재산의 운용 능력은 떨어진다. 오히려 자식한테 가고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일부분 상속세 내기 바쁜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 쓸 게 없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이것은 형태가 재산 형태가 뭐예요? 부동산 형태인 거야, 부동산 형태. 그리고 이제 일주예요? 예? 일주요? 아, 개축.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제 맛배기로. 자, 이분의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즉 나의 외할아버지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갑목이. 그 다음에 이분의 어머니 딱 드는 거 무토기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겨울에 이렇게 중요한 화, 토, 수 다 있는데 이 목이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의 아버지는 양쪽에 합을 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 토가 있고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외할머니를 두 분 거느리셨네요. 딱 나오는 거 이렇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이게 있는 거예요. 행동 특성이 자기 작은 어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야 아버지의 불륜녀 예 네. 거기고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 닮은 거야 그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매우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상에도 있지만은 이 사람 뭐야 갑목은 이걸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토를 기토를 무토는 갑무충이죠. 갑무충.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도 있지만 이면에 흐르는 내면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으로 봐는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가 이게 아빠가 바람핀 여자죠. 죽는 거야 여기서 입고대로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는 뭐예요? 형이래 형. 네. 이런 관계도 여러분이 사주를 보면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뭐야? 기토 있죠? 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겠어? 플레이보이. 이걸 보고도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 토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이 토로 정착을 하는데, 너무 춥고 쓸쓸한 토야, 이 겨울에. 이 따뜻한 토를 찾아가다 계속 수 없는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 따뜻한 토를 찾아서. 마누라가 집에 갔는데, 찬바람, 냉기 막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력은 짱이야. 이 겨울에 이 금을 녹여서 목을 키우려고 하는 생활력은 짱인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감목 입장에서는. 감목 입장에서는 그 추위가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팔자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여기까지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내 사주에서 우리 사주를 놓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왜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웠는지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담인데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정말 옆집에 살았냐고 딱 된다고. 아, 그 사람 옆집에 살았냐고. 오늘은 이제 이 어머니와 아들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부자인지 그 그릇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부자인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줌으로써 어떠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왜 어그러졌는지 요걸 보게끔 한 거고 부수적으로 육친의 문제에서 내 사주를 통해서 외할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모든 사주도 다른 육친의 향방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자식의 딸이거든? 자식의 남편,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위가 또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 인생을 살겠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서. 그래서 사주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유돌자 안에 모든 삼라만상의 인생의 고뇌와 상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뜬금포 없이 오늘 왜 사람 외할아버지 봤나? 아니란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럼 또 보고 또 이 사람은 부인과 합을 하고 있죠. 네. 합을 하고 있다. 여기도 합이 있어. 그럼 이놈이 두 군데를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두 번 장가를 가거나 아니면 세컨드를 갖고 있거나 이 형이 안 그랬으면 이놈이 할 개연성이 높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폈냐 안 폈냐 이런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주 유돌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 분석을 한 30분 내에 걸쳐서 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명리학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